오늘의 앱진 제어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오픈크리틱입니다. 이모탈 피닉스 라이징 오픈크리틱 평점과 리뷰. 이모탈 피닉스 라이징은 유비소프트가 사이버펑크 2077을 두려워하지 않고 야심차게 12월에 내놓는 게임입니다. 12월 3일 정식 출시를 며칠 앞두고 일제히 웹진 리뷰가 공개됐습니다. 현재 오픈크리틱 평점은 79점이군요. 그럼 게임 웹진들은 이모탈 피닉스 라이징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살펴봅시다. 웹진 ZTGD는 모방은 늘 가장 진정성 있는 찬양이라고 말하며 이모탈 피닉스 라이징이 정확히 그런 게임이라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모방이 충분히 훌륭한가입니다. 이모탈은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제작진이 젤다 야생의 숨결을 복제해 그리스 신화 배경으로 만든 게임입니다.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말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게 사실이고 다만 그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리뷰어는 최근에 이렇게 재밌게 한 오픈월드 게임이 없었고 그래서 이모탈은 2020년 가장 놀라게 된 게임 중 하나가 됐습니다. 유비소프트가 올해 출시한 최고의 게임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DLC가 나온다는 사실에 흥분된다는군요. 10점 만점에 9.5점을 줬습니다. 웹진 VGC는 이모탈 피닉스 라이징은 양산형 젤다 따라잡기 게임이라고 평했습니다. 트리플A 퍼블리셔가 이렇게 대놓고 다른 게임에서 따와 게임을 만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만일 잘만 만들었다면 이모탈은 원작 젤다에게 바치는 헌정 작품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젤다 야숨 이후 게임판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만일 잘 못 만들었다면 플레이어는 원작을 떠올리며 차라리 원작을 하고 말지 이런 커버 버전을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피닉스 라이징은 후자, 즉 못 만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모탈은 이거 젤다 야숨과 좀 비슷한데? 라는 생각 없이 10분 이상을 게임할 수가 없습니다. 언덕을 오를 때나 적과 전투를 할 때나 심지어 타워를 오를 때나 맵에 핀을 찍을 때나 모두 젤다 야숨이 떠오릅니다. 오히려 이 게임이 젤다 야숨을 따라하지 않은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더 빠를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리스트를 작성해보고 나면 그건 또 유비소프트의 어쌔신 크리드와 닮은 리스트가 되죠. 근데 젤다 야숨을 너무 따라했다는 충격에서 벗어나고 보면 이모탈 피닉스 라이징은 괜찮은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세대가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보면 좀 낡긴 했지만 맵의 다양한 풍경을 글라이딩으로 돌아다니고 도전들을 완수하는 건 재밌습니다. 이모탈이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강점은 비주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관은 장엄하고 지역은 아주 깊이 있고 디테일하게 구현됐습니다. 비주얼적으로 인상적인 랜드마크들도 훌륭하게 구현됐기 때문에 작은 맵만 너무 들여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게임은 HDR 디스플레이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강력한 기능이 담겨있는 포토 모드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캐릭터 디자인이 이 전반적인 미적 감각을 너무나 죽이고 말았습니다. 주인공 피닉스의 눈은 죽어있고 눈의 비율도 이상한 데다가 그 어떤 개성도 결여되어 있죠. 그리스 신들은 약간 더 나은 수준이나 역시 이상한 눈 비율을 갖고 있고 얼굴에는 감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할 때면 마치 2004년작 코미디 영화 팀 아메리카 세계 경찰을 보는 듯 합니다. 게임의 퍼즐은 첫 몇 시간 동안은 재밌습니다. 하지만 계속 다섯 개의 컨셉으로 퍼즐이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지겨워집니다. 게임의 일부 퍼즐 던전들은 창의적이고 잘 구현된 시퀀스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상당수는 퍼즐 해법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 게임의 조작법과 씨름해야 합니다. 분명 내가 떠올린 퍼즐 해법이 맞는 게 분명한데 성가신 메카닉 때문에 정확히 그걸 수행할 수가 없으면 짜증이 납니다. 게임은 또 좀 너무 긴 퍼즐 던전들을 사랑하는지라 그게 게임의 페이싱을 끊어놓습니다. 그러다가 게임 최후의 순간과 최종 보스와의 전투는 페이스를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말살해버리죠. 한편으론 완전 지겨운 퍼즐 풀이 때문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마지막 전투가 화만 돋구는 기나긴 싸구려 전투기 때문입니다. 최종 전투는 그 전까지 있었던 모든 전투보다 훨씬 더 도전적이긴 합니다. 근데 그건 심오한 적 인공지능 때문이거나 흥미로운 공격 패턴 때문이 아니고 보스가 코믹할 정도로 많은 피통을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풀 업그레이드 무기로도 기스만 날 정도로 때릴 수 있죠.
이 보스전은 말도 안 될 정도로 긴 것만 문제가 아니라 한번 죽고 나면 강제로 스킵할 수도 없는 컷신들을 봐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스의 소굴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들어서면 돌아갈 수 없다는 경고를 받는데요. 문제는 전투에 진입하기 전에도 1시간은 되는 게임 분량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스 소굴에 진입하긴 했는데 레벨이 너무 낮다는 걸 깨닫고 나면 다시 오픈월드로 돌아가기 위해 그간의 진행 상황을 모두 포기해야 하죠. 이 모든 건 이모탈 피닉스 라이징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걸 좋아하는 게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퍼즐방은 일관되게 너무 길고 전투는 그럭저럭 괜찮으나 별다른 보상이 없으며 스토리는 따분하고 성우 연기는 어색하며 캐릭터 디자인은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애정을 갖기 힘든 그런 게임인 겁니다. 이모탈 피닉스를 구원해주고 있는 유일한 점은 훨씬 더 훌륭한 게임, 즉 젤다 야숨에서 따온 몇몇 요소들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젤다 팬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아티스트를 커버 밴드가 어떻게 따라했는지 발견하는 재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젤다 팬들은 이미 이모탈 피닉스 라이징을 해본 적 있는 셈이라네요. 그것도 더 나은 버전을요. 별 5개 만점에 2개를 줬습니다. 웹진 베이머스는 이모탈 피닉스 라이징이 놀라운 타이틀이라 평했습니다. 비록 게임의 아트 스타일은 호불호가 갈릴지 모르고 이모탈의 오픈월드도 나중에는 반복적입니다. 하지만 게임에는 수많은 선택적인 컨텐츠들과 아름다운 경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토리도 게임의 그래픽 디자인과 굉장히 잘 결합되어 있습니다. 고전 그리스 신화를 유머러스하게 접근한 것과 컬러풀한 미적 감각은 서로를 보완해주며 잘 어울리죠. 이런 건 과거 젤다 게임들만 성취한 요소입니다. 그 어떤 게임 회사라도 이렇게 처음 내놓는 IP의 게임을 시작부터 끝내주게 만들긴 쉽지 않습니다. 또 토요일 아침 만화 영화를 좋아했던 팬들은 이 게임에서 향수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모탈 피닉스 라이징은 거의 완벽한 게임이며 굉장하고 즐겁고 중독적이며 매우 재밌습니다. 100점 만점에 95점을 줬군요. 웹진 CGM은 이모탈 피닉스 라이징이 능숙한 솜씨로 만든 비디오 게임이라 말했습니다. 세계는 컬러풀하고 전투는 간단하지만 제대로 기능합니다. 또 게임을 끝내기까지 25시간 동안 버그도 몇 개밖에 만나지 않았습니다. 즉 적어도 이모탈 피닉스 라이징은 제대로 돌아가는 게임인 겁니다. 너무 매갈이 없는 칭찬 같지만 사실 그게 이 재미없는 게임에 줄 수 있는 칭찬의 전부입니다. 이모탈에는 영혼과 상상력이 빠져있고 컨텐츠는 더 나은 게임들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유비소프트 자신이 디자인한 게임들을 포함해서요. 근데 그 좋은 요소들을 가져와 열합한 복제품을 내놓았죠. 리뷰어는 이모탈을 시작하기 전 그저 전형적인 오픈월드 어드벤처 게임 정도만 돼도 좋겠다고 기대했습니다. 평균적인 어쌔신 크리드 게임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모탈은 그 소박한 기대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이모탈에 구현된 요소는 다 다른 게임에서 더 잘 구현된 것들입니다. 독창적인 퀄리티라고 할 만한 건 컬러풀한 세계와 코믹한 스토리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지겨운 환경 퍼즐과 후진 캐릭터들의 연기 때문에 망쳤습니다. 리뷰어는 차라리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를 하라고 권합니다. 바랄라는 어크 프랜차이즈 21번째 출시 작품이지만 차라리 그게 이모탈 피닉스 라이징보다는 훨씬 혁신적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이모탈은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역사에서 최악의 순간으로 남은 게임이라 평했습니다. 10점 만점에 3점을 줬군요. 웹진 어택 오브 더 팬보이는 어떤 한 게임이 비평적으로 널리 찬양받으며 막대한 성공을 거두면 카피캣은 반드시 따라오기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젤다 야생의 숨결의 아트 스타일과 자유도를 따라한 게임이 나오는 건 시간 문제였던 거죠. 이미 원신이 젤다 야숨의 공식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적용해 막대한 인기를 얻고 있고요. 그 젤다 따라잡기의 가장 최신작이 이모탈 피닉스 라이징입니다. 분명 야숨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만큼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모탈도 충분히 빠져들 만한 놀이터를 제공하는 전반적으로 굉장한 게임입니다. 여전히 어쌔신 크리드와 기타 표준 오픈월드 게임들의 버릇을 버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탐험이 강조된 게임에서 충분히 즐거운 탐험거리를 제공하죠. 유비소프트는 원래 광대하고 아름다운 오픈월드를 잘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탐험이 매력적인 유비소프트 퓨어 오픈월드 게임은 없었습니다. 전투 시스템은 만족스럽고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이 가능하도록 많은 움직임 세트와 능력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저 아이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연스럽게 세상을 탐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별 5개 만점에 4개를 줬습니다. 웹진 PC게이머는 이모탈 피닉스 라이징은 지금까지 유비소프트 게임 중 가장 예쁜 오픈월드 게임이라 평했습니다. 리얼리즘을 추구한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와 다르기에 신선한 느낌을 주죠. 이모탈은 분명 닌텐도의 젤다 야숨에서 강하게 영향받았습니다. 여기서 강하게란 단어는 강조돼야 합니다. 다만 젤다 야숨은 앞으로도 PC로 출시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고려해보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이모탈의 퍼즐은 그리 기발하지 않고 아트는 덜 다듬어졌으며 세계는 덜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모탈은 현재 PC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젤다 야숨에 가까운 게임입니다. 이모탈의 아트 스타일을 보고 사양을 덜 탈 거라 속으면 안 됩니다. 이 게임에는 왓치독스와 어쌔신 크리드보다 더 스타일리쉬한 텍스처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카툰 그래픽 게임에는 쓰이지 않는 쉐이더 이펙트, 반사, 기타 하이엔드 디테일들이 적용돼 있죠. 리뷰어는 i7 9700K에 RTX 2080 슈퍼로 1440p 해상도 60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 세팅으로도 밀도 높은 경관이 펼쳐지면 좀 끊기곤 했습니다. 이모탈에는 컬러풀한 세상도 있고 멋진 유머 감각도 있고 활기찬 에너지도 있고 좋아할 만한 점이 충분히 많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게임의 핵심인 기본 조작감과 움직임이 별로라는 겁니다. 게임이 제공하는 모든 이동수단이 다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날개를 펼쳐 글라이딩 하는 것도 그에 합당한 우아함과 부드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 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만족스럽지 못한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캐릭터 움직임도 큰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캐릭터의 움직임은 게임 내내 따라다니는 요소니까요. 즉, 이 게임은 계속 달리고 날고 기어오르고 말을 타야 하는 게임인데 가장 핵심 파트의 느낌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그리스 신화에 대한 독창적인 차용, 기억에 남는 캐릭터, 재밌는 퀘스트들이 그걸 어느 정도는 커버해 준다며 100점 만점에 72점을 줬습니다. Helps to be able to slow it down, like I mentioned. Yeah, this is speedy. You got this though. Oh wow, they're pretty rapid fire. Oh yeah, and we gotta light this brazier at the end. Get it? Boom! Piece of cake.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내었습니다.